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상쾌한 날들도 있겠지만 또 먹구름도 끼고 비가 오는 날씨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날씨가 어떠든지 간에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처음 개척하실 때의 일인데요. 이제 청주에서 이제 개척 시작하실 때 성도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정 상황 때문에 이제 엄마와 형은 이제 서울에 있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버지를 좀 도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이제 성도 세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어서 아마 저는 지금도 이 목회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그 성도 한 분이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는 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 안 나누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도분이 전도한 분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받아 오신 분이 이제 애기 엄마였는데 애기가 한 뭐 두 살, 세 살 됐을까요?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애는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놀게 하시고 청소하시는데 웃음소리가 정말 좀 독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 까르르르르 이렇게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요 진짜 너무 경쾌하고 너무 밝고 계속해서 웃으시는데도 이게 웃음소리가 들릴 때 이제 봐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요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궁금해서 이제 전도하신 집사님은 좀 친하니까 여쭤봤어요. 저분 원래 저렇게 웃으시냐고 웃음소리가 정말 소녀 같으시다고 했더니 저분 그런 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시집살이의 가부장적인 이 남편의 그 밑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매일매일 자기한테 전화할 때 죽고 싶다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이 산후 우울증까지 들었는데 그게 2, 3년 계속되면서 아무리 뭐 좋은 거를 봐도 기쁨이 없이 그렇게 지낸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봐도 얼굴이 어둡고 뭐 지금 이렇게 웃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저렇게 웃는 것과 예수님 믿고서 변화되기 전에 저런 웃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또 안 간다 그러다가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하루아침이 변하더래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하고 모든 찡그린 주름이 펴지기 시작을 하고 웃기 시작하는데 웃음소리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그 이제 이 웃음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웃음소리가 정말 이 가정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음까지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구박이 사라지고 집안의 호통이 사라지고 집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에 좀 그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남편이 밖에서 좀 짜증내서 들어왔을 때에 그 앞에서 그냥 까르르 웃는 게 아니고요. 밝은 얼굴로 그냥 대해주기만 했는데도 그분이 그래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얼굴이 펴지고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 했을 때 한번 까르르 웃으면 온 가족이 같이 따라 웃는데요. 아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 집 있잖아요.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거실이든 거기가 이 푸른 초원 같아요. 푸른 초원에 아주 이쁜 꽃들이 다 펴 있어가지고 그 중앙에서 그 너무나 이쁘니까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 팔 벌리고 막 돌면서 막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행복감을 젖는 그런 것 매일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아, 그거 이제 그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은 어린 나이였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을 뭐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분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편 23편도 뭐 상황이 다 좋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평안하고 언제라도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분이 그런 웃음을 짓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은혜잖아요. 그분이 감사할 일이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가 시편 23편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것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만드신 가운데에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악의 어둠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에게 자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의 영적 아버지이고 내가 저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보다 좀 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면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평강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만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자녀가 아플 때 돌봐줘서 그 자녀가 이제 나음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잘 되면, 성공하면은 거기는 부모님들의 그 또 은혜 은택이 많죠. 그리고 또 그 잘 된 것도 부모 자랑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조금 얇은 것 같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내 자녀가 잘 되고 힘든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병든 가운데 치료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그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갖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행복감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 희생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이 아침에 묵상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그가 부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감을 갖기 위해, 근데 그 행복감이 실제로는 누구의 행복감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행복감이라는 거죠. 그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을 다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나는 너를 건져주고,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게 힘들지 않아.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다가와서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새댁처럼 마음의 기쁨과 이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때문에 그 얼굴에 밝은 빛이 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도 까르르르 소녀와 같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방에서 이 두 팔 벌리고 한번 그 뱅글뱅글한 뭐 많이 돌지 마시고 두세 번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놀라운 행복감이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아시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바로 하늘의 기쁨과 행복감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더욱더 큽니다. 너를 위해 해준 것, 너는 너를 위해서 해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거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네가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행복감이란다. 그 자체가 내가 너무나 좋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푸른 초원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자연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의 기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소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의 모든 삶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 더욱더 충만하게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웃음을 주셔서 우리의 웃음을 통해 내 주변에도 즐거움을 주고 그들에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오른팔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